멍청한 희쩍 저렇게 말. 맞니? 오빠 내가 타던 엘리베이터에 저 녀석이 말렸지 참. 죽은 건가? 아니면 기절? 관리실에 가서 보안실 카드키를 찾아. 알겠어, 다시 넘어가기 없다. 그래, 서둘러. 뒤를 돌아 보이는 문이 관리실이야. 아이 참, 여기도 카드키가 필요하네. 감정의 촉으로 왠지 이야기할 것 같아. 그럼 그렇지. 역시 나야. 아, 그 옆에 있는 드론도 가져가. 아마 유용하게 쓰일 거야.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도 알려줄 테니까 나와봐. 그래, 알겠어. 내 옆에 있는 문으로 와봐. 아, 예, 땡큐. 야호. 아니, 무슨 벽들이 이렇게 많나. 여기도 벽, 저기도 벽. 아니라 저건 뭐지? 에이란 모르겠다. 저게 관리실인가? 저 버튼 눌러야 하나 본데 어떻게 누른담? 아마 유용하게 쓰일 거야. 아 설마 드론으로? 해보자. 관리실 뒤에 있어.
아직 관리실물이 열려있네. 어? 카드키가 있어야 열 수 있던 거 아니었나? 이게 뭐야? 엥? 도마? 너가 이걸 읽느라 정신없을... 어우, 세게 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야. 내가 뭘 좀 하는 동안 잠깐 잔다 생각해. 나? 응? 여기가 어디지? 되게 알록달록하네. 아차! 그런데 형은 어디 갔지? 무시한데. 빨리 우유형 찾아야겠다. 우유형! 어딨어? 나? 저건... 형아! 나야! 근데 여기 뭐 하는 데지? 어? 우유형이 아니잖아. 수업에 늦었네? 오늘은 수업 첫날이니까 봐주지만 또 늦는다면 아주 혼쭐을 낼 거야. 선생님인가? 무서워. 지금은 수학 시간이야. 68,741만 2,612 더하기 9,819만 3,912는 뭘까? 방금 어라고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 선생님들. 지금 새로운 학생이 도착했는데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도망쳤지 뭐예요. 몸은 하얀 털에 손에는 드론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학생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학생을 발견한다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세요. 설마 그 못된 학생이 너는 아니겠지? 너는 드론이 없네. 잠시 기다려. 밖에 좀 나갔다 올 테니. 방송에서 말한 학생이 우리 형인가? 지금 아무도 없을 때 나가야겠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해?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아니, 이 새들은 전에 만난 이상한 새랑 똑같잖아. 나 새둥지로 온 거야? 눈떠보니 형 없던데 뭐. 이제 어디 가서 탐정한다고 하지마. 기다려줘. 아 맞다, 방송에서 말한 드론들 학생 형이야? 맞아, 나도 그 사람 알았어. 무슨 일 있었어? 그게 방송으로 내 얘기했던 녀석이 나를 기절시켰었는데. 아우 머리야. 그 거짓말쟁이 녀석 나를 안 듣냐. 그러다가 여기 또 어디야? 뭐지?